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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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잖아. 뭐 인사라도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Q&A를 더 재밌게 하려고 라이브를 처음 틀었는데요. 미리 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댓글 일부러 안 봤어요. 왜냐면 준비된 답변을 하면 안 돼. 재미없으니까. 수지 소리 들리고 게스트 입은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아니 오늘 아까 광야 치우다가 언니가 이 개수를 딱 줬더니 이거 입으면 더 킹받아게 채워서. 자 그럼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이름에서 11cm가 무슨 의미인가요? 11cm는 저희 키 차입니다. 자꾸 막 룸메 길인가요? 막 이러는데 아 근데 너 아니 근데 그 11cm를 붙인 게 저예요. 근데 이 둘도 11cm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러는 거야. 뭐가 이상해. 진짜 더러운 사람들아. 생각이. 아니 언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뭔가 수치가 들어가니까 좀 아니야 너네 그때 막 아니, 이상하다고 했어. 언니 뭔 생각했길래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니까. 자 그다음 이 질문 진짜 안 하는데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같이 살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회사를 같이 다녔어요. 스타트업 하는 곳에서 둘이 처음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마음이 맞다가 언니가 저한테 갑자기 야 너 나랑 살자 이래서 저는 장난인 줄 알고 그래요 이랬는데 진짜 살게 됐어요. 친해졌을 때 가방을 사입해서 팔자 이래가지고 동대문에 갔었거든요. 근데 동대문에서 만난 귀인 같은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한테 사업할 거면 당장 집 하나 구해서 같이 살면서 해라. 아, 근데 그날 진짜 드라마 같은 날이었어 나한테는. 코트리나 아니 저 코트를 언제 했어요? 아니 한 가닥이 개미달처럼 나와있어가지고 아 그만 보세요. 그게 아니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결국에는 사업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안 궁금해. 소통이나 하래. 아니 이거 Q&A 하려고 뜬 건데 들지 솔로 16일차. 저 16일밖에 안 됐나? 그 정도 되지 않았나? 몰라. 아 3주? 안 궁금해요. 답변 긴 거 긴 건 아 이거 편집할 거라고. 맞아. 두 분 서로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나요? 저는 그냥 와 진짜 개 이쁘다 이거랑 보도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일부러 막 친한 척하고 이랬어. 맞아 난 언니 첫인상 친화력 좋다. 우리 의상 컨셉 한번 말하고 갈까요? 의상 오늘 컨셉? 의상 컨셉 아니 이거 뭔가요? 내일 제가 남자친구랑 100일이거든요. 아니 굳이 저희 룸메이트 오늘... 라이브에서 자기 100일이라는 걸 굳이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도 저녁을 같이 할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가요? 오늘 저녁에도 만나야지. 나 눈물 안 나. 나 근데 약간 좀 목소리 떨리지 않아? 응. 동공 아, 떨려. 언니 동공 진짜 떨려. 다음 질문. 유튜브는 왜 시작하신 건가요? 유튜브는 저희가 같이 원래 쇼핑몰을 하려고 했다 했잖아요. 둘이 같이 할 때 뭐가 재밌어가지고 성격도 진짜 잘 맞고 뭘 남겨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 거예요. 처음부터 컨셉이 킹받게 하기였나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맞아 우리 처음 컨셉 그냥 아니 솔직히 우리 예쁘잖아. 예쁘고 예쁘 아니 야 무서운 게 아니야. 야 아니 근데 얘도 예쁘고 나도 못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 야 나도 예쁘지 않아? 이건 다음에 네가 말해줘. 화영보다 실물이 낫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시고 킹을 받으시더라고요. 맞아 우린 의도한 게 아닌데. 시청자들이 킹보다는 쾌감을 느끼나요? 엄청 아 근데 솔직히 저는 다 너무 귀여워요. 왜냐면 솔직히 킹도 안 받으면서 킹 받는다 하면서 이제 아우 귀여워 이런 거를 킹 받는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맨날 언니 침대에서 이러고 있다 야 우리 막 이렇게 하면 막 킹 받아야겠지? 이러면서 되게 설레가지고 그러고. 다음 질문. 유튜브 하시는 거 주변 분들이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반응이 어땠나요? 주변 알죠? 일단 전 제 남자친구가 애청자입니다. 저희 친오빠도 애청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보고 있고요. 저는 진짜 한 명한테도 말 안 했어요. 저 진짜로 진짜 다 걸고 한 명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근데
먼저 연락이 자꾸 오는 거야. 하루에 두 명씩. 나 헤어졌냐고. 어, 다음 질문. 부모님께 유튜브에 대해서 언제 알리실 계획인가요? 언제 알리실 거죠? 먼저 말하지 않고 엄마의 알고리즘 뜰 때 알려질 거예요.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난 100만 때 알려준다. 엄마, 아빠, 사실 난 100만 유튜버였어. 이러면서 약간 출생 비밀. 아, 근데 나 우는 거 보면 엄마, 아빠 충격 먹을 것 같은데. 그 인스타는 차단하면 그 사람 못 보잖아. 유튜브 그런 거 없나? 유튜브 차단 기능 없나? 들쥐야, 엄마는 들쥐를 항상 사랑한단다. 킹 받는 편집은 누가 하나요? 여기 앞에 등장해 주시죠. 읽어보세요. 편집자 겸 PD 역할을 하고 있는 자민쿠입니다. 잠깐만 들어오세요. 자민쿠입니다. 이제 나와. 어, 이제 등장하겠다. 우리가, 우리가 편집자 등장 장면을 이걸로 보고 있어. 너무 웃겨. 들쥐 누나 잡으래. 자민아, 잡힐 거니? 그 계속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뭐 하시는 분인가요? 원래 저랑 같은 회사에 다녔었어요. 같이. 지금은? 지금 뭐 하시죠? 백수요. 아니 백수라뇨. 지금 3만. 네? 어 맞아. 곧 3만 유튜버 편집자인데 지금 뭐, 백수라뇨. 곧 10만 유튜버 편집자. 너 그렇게 말할 거야? 알루메이트 편집자 하고 있죠. 네. 네. 좋아요. 편집자는 왜 무페이로 일하시나요? 왜냐면 저희가 수익이 없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채널을 하자고 한 게 저잖아요. 제가 약을 오지게 팔았죠. 이제 자민이한테 야 우리 둘이 유튜브 하면 진짜 대박 난다. 너 PT 하고 싶다며 이러면서 투자. 투자. 지금 열정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룸메코인 타신 거죠? 아 당연하죠. 어쩌다 침착맨을 좋아하게 된 건가요? 저는 근데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전전남친이 아 저 이거 지금 전전남친 이 영상 봤으면 좋겠네. 그분이 진짜 만나면 카페에 가서 침착맨만 봤어. 진짜 구라 아니고 진짜 이거 리얼 실화. 딱딱복숭아 물렁복숭아 그 침펄토론 딱 시작했을 때 엄청 핫했을 때 있죠. 그때 나는 침투도 제대로 보지도 않는데 오늘 카페에서 만나자 하고 대화 안 해. 침투도 막 진짜 그럼 침투도 다 뭐지? 맛집 가 안녕? 진짜 이게 다였어. 근데 그러다가 저도 침면 들어서 그 이후로 맨날 상남자네. 침착맨처럼 이상형 월드컵 할 생각 있나요? 우리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네 이상형 월드컵 해야죠. 네. 저도 시집에 가야 하니까. 그 이상형 월드컵 말고 어 그냥 월드컵. 월드컵? 아, 그, 침착맨 맨날 그 월드컵. 아, 그것도 할 거, 그것도 해야죠. 앞으로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나요? 앞으로 하고 싶은 콘텐츠 진짜 많은데? 근데 비밀로 하자. 너 하나에? 비밀! 서로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제 이상형이요? 저 이제 모르겠어요. 사랑? 괜히 하지 말아요. 그런 게 있나요?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사람? 미래? 혼자 그려. 제 이상형은 저는 뭐 제가 키가 크니까 일단 키가 월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정도? 재밌다. 신랑 후보 봤나요? 신랑 후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웃기려고 한 거야. 웃기려고 단전에서 나온 게 그냥 언니가 의도치 않게 나온 것 같은데? 아 신랑 후보는 신랑 후보 받으려고 했는데 다섯 만 깼어. 어 100만 구독자 달성하고 앞니 간격 더 넓히기 대 협찬으로 앞니 부분 교정하기. 100만 구독자가 낫죠? 그냥 더 넓힌다. 야 근데 더 넓어진 게 없어. 더 넓어지면 옆에 이들이 이동해야 돼. 전 남친이 이걸 보고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근데 저 진짜로 고마워요. 저의 이 숨겨진 끼를 억누르고 살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고마워. 잘 지내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연락 안 하잖아. 연락 안 하잖아. 저 뒤에 그림 뭐임? 이거 제가 룸메 언니 생일 때 작년 생일 때 직접 그려준 거예요. 이따 이거 하나도 안 남아있죠? 들쥐님 술 마셨나요? 이거 알고 보니까 술인 거야. 술 안 마셨어요. 고기 먹을 때 안내. 근데 저는 진짜 유튜브 하기 전까지 앞니 사이의 공간이 넓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너도 몰랐다 했잖아. 뭔가 조금 벌어져 있다
편집하는 줄 알았는데 어. 그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언급할 때 너도 너 편 너 회사에서 편집하는 거 알았어? 몰랐지. 전혀 몰랐지. 전혀 몰랐지. 언니 이 사이 뭐 맞고 다닌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로 음식 먹을 때 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와 개꿀이다 그런 거. 한 번도 느꼈는데 원래 언니에 끼나요? 언니 끼죠. 진짜 끼어? 같은 거. 나는 잘 끼는데? 언니 때문에 이쑤시개 회사들 다 망하겠다. 대벌레님은 헤어진 날 넥스트 레벨 출 수 있나요? 저는 그날 덤덤 출 거예요. 야 너무 헤어지지 마. 헤어지지 않을 거세요. 헤어지지 않을 거세요. 자취방 광야는 치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기 저희 진짜 자주 치우거든요? 근데 자주 치워도 하루 만에 광야 돼요. 그래 저기 그냥 광야로 냅두는 게 나아. 어? 여기 신세경 와 있는데? 신세경이야 지금 합병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 표정 좀 관리 좀 해줄래? 희라님 혼혈이신가요? 아니요 저 토종 한국인입니다. 토종 혼혈같이 생겼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듣긴 했는데 토종 한국인입니다. 안 돼, 아무도 안 믿겠지만 나도 혼혈 같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 그 편의점 밤에 갔을 때 나한테 직원이 혼혈이세요? 라고 물어봤어. 불법 체류된다는 거야. 이거 나왔어. 구독자 애칭은 뭘로 하실 건가요? 또 저희가 이미 정한 게 있거든요. 저희는 여러분을 집주인이라고 부르기로 아니야, 집주인 놓는데. 왜냐면 저희는 지금 이게 전세기 때문에 집주인이 뭔가 맞을 것 같아. 벌레들한테. 벌레들도 괜찮은데? 벌레들도 괜찮다. 집주인보다 나 벌레인 것 같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벌레들 아니에요. 야 집벌레. 집벌레? 아니 나 벌레들이었다. 벌레들. 벌레가 나. 벌레가 낫다. 벌레 좋다. 아니 근데 벌레로 하고 그 영어 단어로 벌레 약간 이런 거를 찾자. 의미 부여해줄게. 좋다 좋다. 의미 부여해줄게. 좋은 걸로 받아가지고 버그 말고 외국 말 찾아서 약간 있어 보이는 것처럼. 취직 가시려면 유튜브 지금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아니 뭐 이런 모습까지 사랑해줄 남자가 이 7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을까요? 만약 그 남자가 언니한테 와서 은진아 사랑해 근데 혹시 한 번만 카드 긁어봐도 될까? 이러면 언니 어떡할까? 긁어? 이런 건데 여장을 왜? 여장을 시작한 계획이 킹킹 같네. 이거 질문 누가 했어? 이 질문을 넣은 도대체 이 질문 왜 넣었어요? 생각이신 건지 뺄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뺐다고. 아이 그 다음 댓글도 이거 일부러 안 뺀 거다. 군대설 들려주세요. 이거 일부러 안 뺀 거죠? 뺄려고 군대설 뭐예요? 아 이거 다 넣어놨는데 빼다가 그 안 빠졌네. 아니 어떻게 이게 두 개 연달아 안 빼져 있어? 아 그니까 신기하네.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 아 오브콜시대. 아 저도 저 파인애플 피자 좋아. 민초 싫어하죠? 민초단인데 우리 본인이 이쁘다고 하시나요?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냐는 뜻이겠죠? 진짜 거울 볼 때 깜짝깜짝. 당연하지. 너 왜 웃어? 왜 킹받은 거? 너 왜 웃어? 딱복 대 물복. 전 딱복. 나도 딱복. 물복이 오히려 덜 단 경우가 많아요. 그 물복 안에 애벌레 있는 경우가 많아. 진짜? 응. 물복 안에 우리 소중한 구독자들이 있던 거야? 어. 그럼 나 물복 좋아할래. 난 물복 좋아할래. 언니 물복 좋아해? 그리고 본업이 뭔가요? 난 이게 본업이야. 난 우리 룸메이트가 본업이야. 그냥 평범한 회사에 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합방 제의가 온다면 하실 생각 있나요? 합방 제의 우리한테 과연 그런 걸 할 그런 아 올 수도 있죠. 있을까? 두 분 몇 살 차이나요? 저희 세 살 차이입니다. 이거 밴드 아까 여기 광야 치우다가 여기 긁었어요 여기에. 방금 저 아닙니다. 안 한 척했지 지금. 얘 안 한 척했지. 방금 내 귀 옆에서 했어. 돼지는 물 머금고 웃으면 물 새나요? 진짜 궁금하다. 네, 해볼게요. 언니 여기 물을 써. 웃어. 언니 아 언니 가운데에서 거품을 물 먹을. 나 봤어. 이거 찍혔을라나? 앞니 가운데로 거품 올라온 거 있었는데. 대벌레 감기 냄새 심한? 와 진짜 그날 진짜 레전드. 제가 그렇게 웃은 이유가 다 냄새 때문이었다. 아 그날 똥을 한 3일 동안 못 싸고 방귀 낀 걸 아예 똥 먹고 나왔어요.
슈퍼챗 풀어줘? 슈퍼챗이 뭐지? 어! 어! 우리 슈퍼챗 안 돼 있어? 어! 우리 일부러 돈 말라고 이거 유튜브 킨 건데 너 안 했어? 아니 우리 어쩐지 키우잖아! 야! 이러고만 인스타 라이브 켰지. 어떡해! 어떡해 이러! 아니 어쩐지 너무 조용하더라고. 소리도 안 쏘네 이 사람들? 이러면서 슈퍼챗 컴퓨터로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슈퍼챗 킬 테니까 많이 많이 들어보세요. 다음 라방 계획 있으신가요? 네, 슈퍼챗 켜야 돼가지고 저희 꼭 해야 돼 라방. 야, 내일 켤까? 아, 내일 켤까?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무튼 저희는 오늘 이렇게 첫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레들 안녕. 안녕. 원래 안녕.